아, 맞습니다. 아, 여기가 20년 됐고, 일로 옮긴 지는 한 3, 4년 됐대요. 네. 아, 여기 전통적인 홍콩, 광동의 그 덴신, 딘섬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아, 가격도 매우 싸고요. 아, 저 오늘 두 번째인데, 아, 설레네요. 먹어야겠어요. 전경을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침 7시, 8시 반인가 하고, 오후 2시까지 합니다. 말레이시아 식당들은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저녁만 하거나 아니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또 관습이라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유명하고 많이 먹는데, 물론 이게 딘섬류는 아침 점심류이지만, 오전, 오후까지만 딱 하고 있어요. 이게 세 개로 파는데요. 이렇게. 면 종류. 아, 이것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왔네. 아. 가격은 한 10링기, 15, 아, 가격이 여기 있네요. 15링기 타네요. 약간 비싸지만,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옆에 이제 딘섬을 위주로, 딘섬을. 아, 계시죠? 제가 홍콩 마카오에서 먹던 거랑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아, 그래서, 해낭에서 딘섬 좋아하시는 분, 여길 꼭 오십시오. 비쌉니다. 어저께 혼자 먹고 10인 게 다 합쳐냈어요. 3,500원 정도. 아니면 3,000원. 빵입니다. 네. 해낭의 유명한 빵들. 네. 마카오처럼 과자, 마카롱 과자 유명한데. 저 안에 있는 찐빵. 아, 제가 좋아하는 레드빈은 다 팔렸대요. 카야, 레드빈. 아, 좋습니다. 네. 드시 바랍니다. 전이 무서워. 차와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차는 보시면 1.1인기 그리고 뭐 이렇게 두면 0.5인기 그래서 우리한테 600원 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갈주스 뭐 뭐가 소주 소이 같은 거라는 것도 600원 하여튼 뭐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까처럼 두면 제가 물을 찬물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다시 가격이 나와 있네요. 제가 먹은 거는 T5예요. 아, 추천합니다. 아,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맑은 이건 야불이에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해나이고 지금 물고기 요리가 있는데 비싸요. 네. 여기서 물고기 요리도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먹은 테이블에 물고기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물고기를 시켜서 먹어야지. 지금 10시쯤 됐는데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네, 그리고 아, 제가 많이 골랐어요. 아, 이게 아침이라니. 아, 뭐 여기 많이 먹을수록 돈 번 느낌이에요. 아, 되게 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한 15링기?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먹고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행복해. 여기 차 하나 더 시켰어요. 철이랑 뭐 약간 당 맛 나는 약초를 넣은 저 같고요. 해남 시민은 철저하게 중국 남방 쪽, 복권이라든지 광동 쪽, 저도 쪽이기 때문에 중국 남방의 문화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어서 먹는, 데워서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현대화돼서. 끝자리에 고무가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뜨거운 물에 다치지 않게 했네요. 내가 중국에서 봤나? 아주 전 여기서 처음 보았던 느낌 들고 되게 세심한 배려를 느껴. 명태 같은 거 같네요. 생선이에요. 쏘갔네. 나 돼지갈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번은 먹을만 하다 봅니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재료는 쌀입니다. 동남아는 밀가루보다 쌀이 더 흔해서 면도 그렇고. 아침마다 이런 찐빵을 먹는데요. 가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찐빵인데 맛이 없는 거 했더니 제가 먹는 맛있는 찐빵은 이 페낭에서 가져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배부가 모르겠지만 과연 페낭의 빵의 맛이 어떤지. 하나는 카야잼이고 하나는 고기 찐빵입니다. 카야잼인데요. 야. 일단 잼을 쪼잔하게 넣지 않네요. 팍팍 넣어요. 좋아. 아, 맛있습니다. 카야잼. 동남아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할게 카야잼입니다. 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빵구가 있는데, 저는 이거 특수하게 생겨서 좀 과하게 생긴 고기 찐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것처럼 안에 돼지고기 하나 팍 넣었는데 안에 빵은 맛있어요.
주 음식은 여행이니까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빵에 맛있어. 섞은 걸 마셨는데, 아, 오랜만에 또 후원차를 마시니 물론 싸구려입니다. 이거 1.5링긴 우리나라 돈은 350원 400원 정도 되려나? 400-500원 하는 건데 물을 부어서 마실 수 있고요. 아, 좋네요. 어, 차도 후월차 T5입니다. 네. T1부터 5, 6 있는데 T5 후월차 플러스 약초를 하나 넣었어요. 커피의 차이가 뭐냐면 뒷맛이 약간 흙맛이 나면서 더 깔끔해요. 물론 비쌀수록 그 맛이 더 죽여주는데, 아, 이것도 역시 페낭이 틀리네. 이렇게 싼데도 어느 정도의 후월의 맛을 내줍니다. 유명한 신문에 나왔어요. 와, 한국의 스타가 또 이렇게 유명하네요. 와, 승리라고 보이죠. 와, 대단한.